안녕하세요. 신비아버님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선선했어요. 비가 오고 난 후여서 좀 구름도 많이 끼어 있고 바람도 좀 많이 불어서 조금 기분이 상큼했다고 할까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물건을 좀 하러 갔다 와서 저렴하고 예쁜 신상들을 좀 품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이 풍경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여사님께서는 겨울에 판매했던 영상을 어떻게 찾으셔서 이거 요즘 없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 풍경이 있습니다. 자작나무의 가을 풍경. 그리고 여기는 봄이라고 꽃도 폈어요. 사각형 롱분이 나왔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입구가 8.5cm, 그리고 키는 14.5cm예요. 하나에 16,000원인데 여러분이 대부분 두 개나 세개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세요. 두개 하면 32,000원, 그러면은 2,000원 꼬리 잘라드리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000원인데 그냥 15,000원에 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풍차가 있는 아이, 이 아이는 1번입니다. 자작나무가 있는 나무다리가 있는 아이가 2번이에요. 3번은 등대와 돛단배가 있는 아이가 3번 되겠습니다. 4번은 자작나무, 두 개의 자작나무 숲 사이로 집이 보이는 아이, 이 아이가 4번이에요. 5번은 등대에 꽃이 피었는데요. 커다란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바닷가에 피는 꽃이 동백꽃 맞죠? 등대에 돛단배와 동백이 있는 아이는 6번입니다. 5번과 6번은 이렇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림이 6가지가 되고요. 하나에 15,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염자 같은 아이 심어주면은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신상입니다. 제가 이쁜 아이들로만 골라왔어요. 7번은 파란색과 살구색입니다. 8번은 옥색하고 살구색이에요. 굉장히 단아해 보이죠? 9번은 민트색과 살구색입니다. 굉장히 화려하네요. 자, 요 아이 입구는 12cm 돼요. 자, 요 아이는 11cm, 요 아이는 11cm. 11cm가 대부분 11cm고, 좀큰 아이는 12cm가 되네요. 주물럭분이어서 이렇게 늘리면서 입구가 더 넓어진 아이가 있네요. 키는 11cm입니다. 자, 보시면 거꾸로 박혀 있지만, 21,000원 아니고 12,000원이에요. 이렇게 두 개에서 24,000원입니다. 7번, 8번, 9번, 24,000원 되겠습니다. 뒤에 큰아이하고 이렇게 짝꿍이 될수 있는 아이예요. 작은 아이죠? 지난번에 판매가 한번 되었던 아이입니다. 입구는 7.5cm, 8cm 되고요. 키는 9cm입니다. 10번, 이렇게 두 아이에서 14,000원입니다. 오늘은 저렴한 아이들을 엮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신 분들, 10,000원 정도가 부족해서 택배비를 내야 되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작은 아이들 조금 더 준비합니다. 예쁘죠? 사각형의 작은 공방분, 해바라기 분두개 준비합니다. 입구는 8cm, 키는 8cm고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짝맞춤입니다. 해바라기는 11번이고요. 역시 14,000원. 그리고 새송이의 코스모스, 페랭이꽃 같기도 하고 코스모스 같기도 해요. 입구는 10cm, 키는 8.5cm. 와이도 12번, 14,000원. 13번은 수국이죠. 입구는 10cm, 키는 8.5cm, 13번 14,000원입니다. 오늘은 저렴하고 이쁜 아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묶음도 많이 묶지 않고 두 개씩 다정하게 묶었어요. 자, 이 아이는 14번입니다. 검정색에 이렇게 커다란 꽃이 있는 아이는 14번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묶었어요. 12,000원짜리 두 개에서 24,000원이죠. 그리고 분홍색, 사방사방한 분홍색 두개 묶었습니다. 12,000원짜리 두 개에서 24,000원이에요. 사이즈는 입구가 10cm, 키가 12cm인데, 배불뚝이어서 배불룩한 부분은 12cm가 됩니다. 자, 이 아이
14번이고요. 분홍색은 15번입니다. 16번입니다. 장미 커다란 꽃이 두 송이가 있는 아이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꽃은 12.5cm, 키는 12cm. 다리 이렇게 튼실하고 사이즈 넉넉하죠? 근데 이 아이가 16,000원짜리입니다. 두개 해서 32,000원이 되는데요. 역시 꼬리 자르고 3만원입니다. 16번이에요. 7번과 18번 이렇게 두 개로 묶었어요. 이번에는 그림이 다채롭지가 않아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빨간 장미를 많이 준비했네요. 이 꽃은 12.5cm, 키는 12cm입니다. 17번은 빨간 장미하고 이렇게 두 개의 커다란 꽃, 수국 이렇게 준비, 이런 모습이에요. 17번이고요. 18번도 역시 빨간 장미 있고요. 해바라기 이렇게 분홍색 꽃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17번, 18번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시면 돼요. 32,000원인데 꼬리 잘라서 3만원에 드립니다. 한 세트 더 준비해 드립니다. 빨간 장미와 나리꽃이 있어요. 이런 모습의 나리꽃 이렇게 두 개는 19번이고요. 역시 3만원이죠. 가라공방에서 커다란 창분이 나왔는데요. 아주 멋집니다. 자, 리본을 맨그 단정한 모습이고요. 다리 보세요. 다리에 환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이런 모습. 다리가 길고 높아서 닭이 심어놨을 때 뭔가 멋스러움이 있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입구도 상당히 커요. 입구는 21대 20.5cm, 키는 16cm 됩니다. 다리가 한 7, 8cm 되고 몸통이 7, 8cm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동그란 모습이에요. 리본을 달고 있는 예쁜 새세시 같은 이 창포는 3만원이에요. 20번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레드타임이 있습니다. 요 아이는 5천원짜리예요. 원래 만원씩 판매를 하다가 지금 여름이라고 반값에 색상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약간 얼굴이 미워진 그런 상황이어서 5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입구가 아니, 얼굴 사이즈가 5.5cm 정도 됩니다. 어느 유튜브님이, 레드탄 난 너무 비싸게 샀는데,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그렇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처음엔 저도 만 원에 판매를 했죠. 근데 한달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득템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이 아이는 오늘 판매하는 어떤 화분이든지 어떻게 구성을 해서 가져가시든지 6만 원 이상이면 레드탑 하나 증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읍내분 이렇게 두개 하시면은 레드탑이 하나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네개 하시면은 레드탄이 두개 아니고 세개 가겠죠? 자, 레드탄 증정합니다. 6만 원 이상 레드탄 드리는 거예요. 21번은 읍내분입니다. 두 개의 커다란 목장꽃이 있는 아이고요. 입구는 10cm, 키는 11cm인데 다른 아이보다 키가 조금 더 크고 몸통이 좀 넓어요. 입구가 살짝 안으로 들어간 스타일입니다. 한 11cm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배가 배불뚝에서 배가 보이죠? 자, 이 아이는 21번입니다. 21번 읍내분 골라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낱개로 소개해드리면은 여러분 마음에 드는 아이만 쏙쏙 골라가시는 거예요. 21번이고요. 22번은 파란색 목단입니다. 아유, 여름이라서 그런지 이 파란색이 굉장히 신비스럽고 시원해 보이고 좋아요. 입구는 11cm, 키는 10cm, 22번이고요. 이렇게 두개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23번도 분홍색인데요. 입구가 11.5cm. 이 아이가 제일 크네요. 키는 10cm입니다. 23번은 분홍색 꽃이에요. 분홍색 바탕에 이런 꽃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세 아이나 요두 아이나, 요렇게 요 세트로 어울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개 가져가시면 레드탄 하나, 세개 가져가시면 레드탄 두 개, 그렇게 되겠죠? 23번까지 소개해드렸고요. 24번과 25번입니다. 24번은 이런 색이에요. 겨자색, 노란 겨자색에 이렇게 꽃이 활짝 폈는데 상사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
입구는 11cm, 키는 10cm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빛깔에 아예 좋아하시죠? 24번이고요. 25번도 같은 꽃인데 조금 더 불타올라요. 불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키가 좀 큽니다. 입구가 10cm, 키는 11cm인데요. 25번입니다. 불꽃. 3만원이에요. 지금 요 21번과 25번이 모양이 비슷해요. 배불뚝이고 입구는 10.5에서 10이고 키도 비슷하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낮게 판매를 하니까요. 나는 민트색이 없어 또는 파란색이 없어 근데 그 아이가 참 예뻐 이러면 그 아이만 쏙쏙 골라가시면 돼요. 26번과 27번은 더 나은 공방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엄청 좋죠. 입구가 15cm, 키가 13cm, 두 송이 꽃이 있는 아이, 노란색과 민트색, 분홍색과 파란색 이렇게 두 아이를 세트로 묶습니다. 자, 이 아이는 볼도 물빠짐이 좋은 유학이 안 칠해진 아이고요. 가볍고요. 입구가 넓어서 창심을 주면 굉장히 좋죠. 키도 높기 때문에 우아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16,000원짜리 두 개에서 36,000원인데 제가 항상 35,000원에 드렸죠. 오늘도 35,000원이고요. 그리고 붉은 불가사리 꽃이 있는 아이는 이쪽 아이보다 더 크네요. 15.5cm, 16cm. 아이가 16cm가 돼요. 키는 13cm입니다. 역시 16,000원짜리 두 개. 36,000원인데 35,000원에 드립니다. 27번입니다. 28번은 신상입니다. 다나아 공방에서 신상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구절초가 있는 아이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 무더위가 시작됐는데 벌써 가을가을합니다. 구절초 색깔 너무 이쁘죠? 이런 아이입니다. 저는 프리를 줘가지고 약간 보들보들한 느낌을 만들어 주셨어요. 입구는 15cm. 자, 여기는 15cm, 키는 13cm입니다. 그동안 단어공방 아이들을 준비 안 해드렸는데 모습으로 탄생된 아이들이 왔다는 걸 소개해드립니다. 각각 28,000원이에요. 28,000원이어서 두 개 56,000원이죠. 꼬리 잘라서 5만원에 드립니다. 28번입니다. 자, 29번입니다. 이 아이도 단어공방이에요.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과 많이 다르죠. 붉은 코스모스가 있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붉은 코스모스, 검정 바탕에 붉은 코스모스를 그렸더니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노란 코스모스도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국화인가요? 자, 코스모스와 국화 이렇게 노란색과 붉은색 이렇게 두 아이가 있어요. 입구는 12cm, 13cm. 이 아이가 더 입구가 넓어요. 키는 14cm입니다. 두 개에서 36,000원이에요. 36,000원. 근데 35,000원에 드립니다. 29번입니다. 지난번에 이 아이가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주문한 아이들을 다 보내드리고 물량이 뚝 떨어져서 제가 수미 밑에 심고 싶었는데 못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나와서 수미 밑을 이렇게 심어주려고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김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드립니다. 자, 거인 신발이에요. 자, 문수 신문수를 소개해드릴게요. 자, 크기가 발 사이즈가 27cm입니다. 입고는 한 14cm 되고요. 키는 18cm 됩니다. 이렇게 혹시 정원이 있거나 마당이 있으신 분은 여기에다가 뭘 심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거인의 신발을 현관문 앞에 딱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16,000원으로 아주 저렴해요. 거기에다가 여기 매달려 있는 토끼들 있죠. 자, 이 아이는 당근을 모자에다 숨겨놨어요. 여자 토끼 같아요. 여자 토끼는 역시 좀 지혜로워요. 토끼 그러니까 당근도 두 개, 자기랑 나랑 이렇게 두 개 숨겨가지고 있고요. 남자 토끼는 폼생폼사입니다. 권총처럼 당근 딱 하나만 챙겼어요. 자기 먹을 것만 챙겼는데, 그래도 로맨티스트인가 봐요. 장미꽃 하나 물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10,000원짜리 토끼 두 마리, 그리고 신발 하나 해서 36,000원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